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코너스톤의 신작 콜로세움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콜로세움은 코너스톤 커뮤니티 유저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을 통해 연주자들이 가장 원하는 사운드와 디자인을 완성한 페달입니다. 블루스 브레이커와 클론 센타우로를 기반으로 한 듀얼 오버드라이브 페달 콜로세움은 정확한 사운드 레퍼런스를 위해 오리지널 페달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오리지널 페달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요소를 현대적으로 녹여 완성시킨 역작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블루스 브레이커다우며 가장 클론다운 사운드를 하나의 페달에 녹였으며 그 두 가지 사운드가 가장 이상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스팟을 제시하여 오리지널 사운드와 새로운 풍미를 제공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스톤 저희가 듀얼리스트 혹은 프로틴 이렇게 듀얼 페달의 이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이 글라디오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이 3대 산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코너스톤이라는 브랜드 역시 저희가 이 다루면 다룰수록 진정 사운드의 진심인 브랜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저희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 연주자들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 취향들을 모으고 조합을 해서 이런 이펙터들을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연주자들을 위해서 사운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브랜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 각 채널 드라이브 톤을 조절합니다. 게인, 각 채널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볼륨, 각 채널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클리핑, 게르마늄 실리콘 다이오드를 오가는 블렌드입니다. 클린, 클린 컨트롤을 사용하여 오버드라이브 시그널 위에 클린 시그널을 추가합니다. 체인 변경 토글, 토글 스위치를 이용하여 이펙터 체인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네. 각 채널 별 사운드, 그리고 두 개의 채널을 합친 사운드도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최근에 이 블루스 브레이커가 입고되지 않았겠습니까? 블루스 그렇습니다. 브레이커 채널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그쵸, 할게요. 들어봐야죠. 네. 코너스톤도 역시 어느 정도의 미들은 네? 가져왔네요. 네. 미들 좀 가져오고 약간의 그 단단함을 좀 추가한 느낌이 듭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게인을 높여볼게요. 네. 이 클론 센타우로랑 블루스 브레이커가 이 존 메어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정말 다양한 연주자들이 전설적인 연주자들이 사용을 했던 조합이긴 하지만은 이 존 메이어라는 연주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시점에서 여전히 가장 그 아이콘적인 기타리스트이기도 하고 그 아무래도 뭐 마테우스 아사토라는 뭐 기타리스트도 최근에 참 많이 각광을 받았고 뭐 여러 기타리스트가 이제 시대별로 조금씩 올라왔어요. 네. 뭐 거스리고반 뭐 그 이후에 또 누구 있을까요? 뭐 어쨌든 거스리고반이 나타나고 나서 그다음에 마크 레이틀리 그다음에 뭐 마테우스 아사토 그리고 이제 정말 MZ 세대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폴리피아 그리고 최근에 버즈비도 왔다 갔지만 이치카 네. 이치카 니토 이치카 니토 이런 기타리스트 요즘에 핫한 기타리스트들 근데 하지만 핫하다고 한들 존 메이어라는 이 이름 앞에서는 그죠? 사실 좀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연주력
대중성, 음악성을 다 갖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존 메이어의 대표 기어 안에 속해 버리면 그 블루스 브레이커도 그렇고 센타우로도 그렇고 정말 수많은 뮤지션이 사용했지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가장 좀 많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뮤지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클린 노브가 있는데 요 노브를 돌리게 되면 지금 게인 위에 또 클린 시그널이 얹어지게 됩니다. 네. 네.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연주보다는 이런 백킹 같은 거 할 때 좋겠죠. 할 수 있겠죠. 뭐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렇게 이제 클린 톤이 이제 블렌드 되는 거는 앰비언트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 많이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일단은 클론 센타우르 채널을 먼저 볼륨은 제가 조절을 해 볼게요. 네. 역시나 볼륨은 좀 시원하게 올라가네요. 네. 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또 게인을 높여볼게요. 그죠? 저는 블루스 브레이커보다는 이쪽이 좀 더 잘 만들었다고 네. 느껴져요. 근데 이제 역시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코너스톤에서 만들면서 네. 우리가 최근에 뭐 이제 최근은 아니죠. 좀 꽤 됐지만 오리지널 클론을 두고 클론 사과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오리지널 블루스 브레이커도 저희가 가져와서 네. 사운드를 들어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이제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진 상황이라 요 친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현대적으로 해석이 맞아요, 좀 맞아요. 많이 됐어요. 근데 많이 됐는데 우리가 코너스톤을 우리가 늘 다루면서 느꼈던 것들 아 참 잘 만든다. 근데 얘네들이 확실히 색깔도 잘 집어넣는데 그 정도를 좀 잘 지키는 페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괜찮은 것 같다.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클리핑을 실리콘 쪽으로 한번 돌려보고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거는 저 지금 아까부터 쳐보면서 느꼈는데 이거는 좀 타겟층이 좀 들리네요. 이건 확실히 좀 확실한 팝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잘 챙겼는데 굉장히 땡땡하고 지금 레스폴로 바꿨잖아요. 시원하게 들리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채널을 함께 사용을 해볼 텐데 일단은 채널이 클론에서 블루스 브레이커로 가는 이펙터 체인의 조합입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형님 블렌드는 낮춰주실 수 있나요? 네. 다이오드는 네 실리콘이었습니다. 네네. 우리가 그 블루스 브레이커랑 약간 저기 센타우르를 잠깐 언급하지 말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저는 치는데 야 이게 녹음 때 들어가면은 예술이겠다.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여러분 소리가 이렇게 나버리면 정말 기타가 자기 음역대에 있으면서 이 밴드 사운드가 굉장히 알차게 찰 거라고 느껴져요. 기타의 지금 존재감도 확실히 느껴지고. 자, 이번에는 체인 순서를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타겟층들이 이게 듀얼 페달이 점점 나오면서 네. 타겟층들이 좀 더 많이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요 페달은 뭐 블루스 브레이커, 센타우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정말 진하게 팝신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팝신이라고 한다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건 간만에 좀 세션 쪽으로 공부하는 네. 분들이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이거는 현장에 갔을 때 야, 너 기타 소리 좋다. 너 기타 바꿨냐? 이렇게 딱 너 뭐 바꿨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소리라고 느껴지고 이게 우리가 뭐 팝 그러니까 가요 씬에서 이렇게 좀 좋아하는 그 시원한 소리들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쪽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방금 제가 솔로 쳤을 때 그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되게 청량감 있게 나오고 그리고 톤 노브를 조절해서 따뜻하게도 잡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현장감 있게 확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EQ대역 자체가 그냥 웬만한 팝실에 좀 다 잘 어울리는 EQ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기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틴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 이거는 그냥 앰비언트 쪽 하시는 분은 웬만하면 그죠? 사셔라. 완전 걔는 이제 좀 많이 들려 있잖아요 하이가.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린 거고 그 듀얼리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걔는 이제 진짜 헤드룸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정말 플랫한 맞아요. 사운드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전천후적으로 쓸 수는 있긴 한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나와버리면 오히려 팝씬에서는 이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게 느껴지고 글라디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굳이 뭐 설명을 하자면 약간 R&B 힙합 이쪽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혹은 그 약간 요즘 레트로 빈티지한 쪽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머릿속에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세분화가 되어 있죠. 세분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프로 세션들이 쓰시면 정말 좋아할 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 코너스톤은 코너스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고요. 이 페달 하나가 있으면 정말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코너스톤의 콜로세움 한지평 주신다면? 네, 한지평 드리겠습니다. 세션 기타 톤의 세대교체 이렇게 드릴게요. 그 뭔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그런 감성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연하죠. 예전 거를 그렇죠. 복각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현대적으로 정말 잘 해석해서 끼워 맞추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해외보다는 장르가 네. 좀 안정적이긴 그쵸. 하잖아요. 음악적으로. 저는 이거 들으면서 예를 들면 뭐 세션 하면 참 좋겠고 하겠지만 내가 만약 BTS 세션이다 하면 저는 이걸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 내가 뭐 트와이스, 뭐 블랙핑크, 뭐 또 누구 있을까요? 요즘에 뭐 뉴진스, 뭐 르세라핌, 뭐 그런 내가 아이 지금 현행 아이돌 그룹의 세션으로 가고 그 중간에 막 기타 솔로도 쳐야 되고 백킹도 해야 된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페달 중에서 만약에 이게 물론 전 지금 이게 없어요. 정말 고민하지 않고 이 페달을 들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 사운드가 가장 맞다고 보여져요. 지금 제가 버집에서 이때까지 리뷰했던 네. 드라이브 톤을 비유한다면 디스토션 또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이 그냥 소리가 시원시원하게 뒤로 묻히지도 않고 딱딱 떨어지게끔 그 음악에 전달되는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이거는 진짜 지금 음악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뭐 아이돌 세션이든 뭐 현업 가수 세션이든 그런 세션 기타리스트를 꿈꾸는 친구분들이라면 저는 특히나 실용과 다니고 있는데 또 그쪽으로도 생각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우리 형.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누나가 있었죠. 물론 누나도 든든했지만
형이 있는 친구들이 불었던 이유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형을 등에 입어서 같은 반의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하지만 형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렇죠. 우리 형한테 잃을 거야. 그죠? 굉장히 든든한 느낌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이 페달이 페달보드 위에다 올려져 있다. 그러면 어떤 다른 이펙터들과 함께 운용을 하든 빈틈없이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이펙터였고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8, 9.3.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가 이제는 이 좀 디테일하게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원래 점 단위로 주진 않지만 네. 9.8, 9.3을 받았습니다. 이 듀얼 페달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이펙터들을 고를 수 있는 시대가 다시 한번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연주자들의 고민은 계속해서 커져가겠지만 현장 오셔서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사운드다 싶으시면 코너스톤의 콜로세움 꼭 한번 고민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